오늘은 좀 편하게 잠옷을 입고 이렇게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궁금하게 관찰해본 사람이 있었어요. 평범한데 인기가 많은 여자. 너무 궁금해서 관찰을 해보게 됐어요. 키도 작고 얼굴도 아니고 몸매도 아닌데 남자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매력을 가졌길래 도대체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관찰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좀 인기 많은 여성이 됐으면 좋겠네요. 쟤는 뭐가 좀 특별하게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기가 많지? 특징을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정하고 섹시하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정함과 섹시한 사람은 유재인간이죠. 만인을 후려치는 매력이랄까요? 이런 사람이면 참 좋겠네요. 다정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받기에만 익숙한 사람이 있고 또 주기에만 익숙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다정한 사람들은 뭔가 물질적이든 감정적이든 간에 이렇게 주고받고의 어색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잘 받고 물건을 잘 받는다? 그러니까 받는 만큼도 주는 거죠. 이 부분은 단순히 연인 관계뿐만 아니고 친구 관계나 회사 생활에서도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아, 쟤참 괜찮지 않냐? 사람이 계산적이지 않고 너무 착하다. 너무 사람 괜찮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장점을 잘 찾아서 칭찬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번에 너가 링기걸이 하고 왔었잖아. 그때는 되게 힙한 느낌이었는데 오늘 진주귀걸이를 하니까 더 여성스럽고 예쁘다. 이렇게 꼬집어서 칭찬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또 상대방 만났을 때 되게 자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맛집을 갔어요. 근데 맛있어서 와, 여기 진짜 맛집이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보통이잖아요. 고마움을 한 스푼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 덕분에 이런 맛집도 오고 너무 좋다야. 야, 다음에도 또 다른 데 있으면 또 알려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조금은 오그라들겠지만 이런 감정 표현은 절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도 기분도 좋고 또 다음을 기약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소소하게 노력한 부분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또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또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거나 말을 할때 주어가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바다 너무 오고 싶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너 저번에 바다 가고 싶지 않았어? 야, 여기 너랑 오니까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한 스푼 더 넣어주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아, 오늘 내가 힘들게 일을 하고 왔어. 다 친구를 만났어. 진짜 너무 힘들다, 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 오늘 너도 너무 고생했다. 일하는데 나너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너 생각하면서 그냥 꿋꿋하게 버텼다. 이렇게 상대방이 사소한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면서 긍정적인 언어로 다독여 주니까 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사소한 것들을 기억을 해주고 긍정적인 언어로 다독여 줄줄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배려. 배려는 센스와 얼마나 그 상대방을 역지사지를 하느냐의 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니즈를 잘 파악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맞게 티키타카를 잘 해주고 편안하게 감정을 들게 하는 게곧 배려인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가서 이제 뷰가 좋은 자리가 있어. 근데 내가 앉는 게 아니고 배려를 해준다든지 또 버스를 탈때 뭔가 안전한 자리로 배려를 해서 상대를 앉혀준다든지 이렇게 생활 습관에서 배려가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깨달았던 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소중하게 해주는 마음들이 결국 인기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이거는 좀 제가 느낀 건데 꾸미는 걸잘 꾸미는 사람이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물론 예쁘고 잘생기고 솔직히 누가 안 좋아하나요? 몸매 좋고 예쁘면 다 좋아하죠. 근데 굳이 몸매가 예쁘지 않고 얼굴이 예쁘지 않는데도 자기 자신을 잘 꾸미는 사람이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헤어나 액세서리, 패션, 이렇게 화장을 예쁘게 센스 있게 좀잘 꾸미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제가 구구절절 말이 많았죠?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인기가 많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로는 센스 있고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로는 패션, 뷰티 등 이제 자기 자신을 잘 꾸미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유 없이 인기가 많은 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의 관찰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알람 아시죠? 또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우리도 인기 많은 여자가 되자고요. 안녕!